오늘 오돌뼈. 오돌뼈 볶음 한번 해볼게요. 자, 오돌뼈는 500g 준비했습니다. 고추 1개. 다시 썰기 할게요. 그리고 대파 1대. 같은 방법으로 썰어줄게요. 양파 4분의 1조. 그리고 깻잎. 깻잎 많으면 좀 더 넣으면 좋습니다. 10장, 20장. 지금 5장 밖에 없어서 5장 넣을게요. 자, 소주 있으신 분은 소주 하세요. 저는 소주가 없어서 정정으로 합니다. 150ml 넣고 한번 삶아줍니다. 잡내를 없애줘야 돼요. 5분 정도 삶아주시면 돼요. 자, 이래가지고 물기 빼줍니다. 물기 쫙 빼주시고요. 이렇게 양파하고 대파 고추도 깔려 들었네. 사실 이거 소금만 넣지. 마스크 이제 마늘 한 스푼, 생강장 반 티스푼 정도 넣으세요. 없으신 분은 생강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 김간장 이렇게 설탕 젤로스 설탕 2스푼 중불 하나 더요. 중불 미역 2스푼 깻잎 고추 말아주세요. 조금 국고지탕만 넣을게요. 통후추 됐습니다. 천천히 넣으면 다 됐습니다. 자, 먹어보자. 이런 거는 술안주 아이가? 그치, 술안주지. 오돌뼈는 밥 먹는데 괜찮다. 맛있냐? 오돌오돌.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이런 걸 씹을 수 있다는 게 그 복이다, 복. 맞다, 맞지? 밥하고 먹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제 편마늘. 맞아, 편마늘. 편마늘 같이 넣으면 맛있어요. 편마늘 넣어도 돼요. 맛있다.